북한은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공격, 파괴, 교란하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점을 지적하면 색깔론이다, 공안 탄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은 의도가 늘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종북 내지는 친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는 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언젠가 색깔론으로 이런 것을 악용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부턴가 이 제대로 지적하는데도 색깔론이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1, 2월 여러 개의 민노총 사무실과 산하노조 사무실 또 노조 관계자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본 결과 여러 장의 북한 지령문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같이 반미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지령문은 늘 있어 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라는 등의 반정부 시위 문구조차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어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인면수심에도 분노를 느끼지만은 북한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내 세력이 아직도 버젓이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이런 방첩 당국의 수사조차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가 있으면 공안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런 사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첩 수사 당국은 북한 지령문에 적힌 반정부 구호가 국내 일부 시민단체들의 투쟁 구호와 현수막 문구로 사용된 유통 경로라든지 이런데 더 철저히 수사를 해서 국내에 있는 종북 세력 척결에 소홀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